행성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당시 관측 대상이었던 항성 중 상당수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규모에는 관계없이 우주상에 수많은 행성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성계, Planetary System은 항성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함께 탄생하는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유성체, 혜성, 우주먼지 등의 천체들이 항성의 중력에 속박되어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명칭은 모성의 이름 뒤에 계를 붙여 칭하는데 그래서 태양의 중력에 속박되어 있는 행성계를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행성계는 보통 그 중에서 특히 발견하기 쉬운 행성계 유형은 항성을 도는 행성 중 질량이 크면서 항성에 가까이 붙어 도는 천체를 가진 행성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다수는 이른바 뜨거운 목성으로 질량이 목성보다 크거나 비슷하고 궤도는 매우 작으며 항성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가 고작 며칠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태양계를 닮은 여러 행성계 중 트라피스트 1계와 ST10180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의해 관찰된 수많은 천체 중에 행성계를 가진 항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성 케플러 6기입니다. 케플러 6기는 지구에서 검은 고자리 방향으로 약 1200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으로 이 항성은 태양보다 조금 더 차갑고 그 크기도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항성 케플러 6기는 현재 5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나사에서 실시한 항성의 행성 발견 및 관측 프로젝트인 케플러 계획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구에서 항성을 바라볼 때 행성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 항성의 밝기가 살짝 약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케플러 6기는 K형 주계열성으로 반지름은 태양의 약 64% 정도이고 질량은 약 69% 정도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항성입니다. 여기서 K형 주기열성이란 표면 온도는 약 3700K에서 5200K 수준으로 통상적으로는 주황색을 띠며 매우 약한 수소선과 강한 중성금속의 선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K형 외성들은 외계 생명을 찾는 연구에 있어 특히 관심을 받는 천체인데 그 이유로 이들이 주기열 단계에서 매우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빛나는 항성으로서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K형 외성은 약 150억 년에서 최대 700억 년까지 주기열 단계에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오랜 수명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 중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의 표면에 생명체가 자라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으므로 K형 외성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 여부를 연구하는데 가장 주목을 받는 천체 종류 중 하나입니다. K형 주기열성인 케플러 6기를 도는 행성 중에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을 돌고 있을 지구형 행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플러 6기는 표면 온도는 4925K이고 항성의 나이는 약 70억 년 정도로 약 46억 년의 나이를 가진 태양보다 훨씬 오래된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성은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의 함유량이 태양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금속 함량값을 의미하는 중원소 함량은 약 -0.37로 이는 태양의 약 42% 정도입니다. 또한 항성의 겉보기 등급은 13.75이고 광도는 태양의 약 21% 수준으로 매우 어두운 천체이어서 지구에서 맨눈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성 케플러 6기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은 현재까지 총 5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행성의 이름은 이전 트라피스트 1계와 ST10180계와 마찬가지로 항성 간의 거리에 비례하여 가까운 순서대로 알파벳 B에서 F까지 차례대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의 이름은 케플러 6기 B, 케플러 6기 C 등 이런 식으로 불려집니다. 먼저 항성 케플러 6기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성 케플러 6기 B입니다. 줄여서 행성 B라고 부르겠습니다. 행성 B는 최대 질량이 지구 질량의 약 2배 가까이 되고 공전 궤도에서 긴 반지름, 즉 항성으로부터의 가장 긴 거리는 0.0553AU이고 공전 주기는 약 5.7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1.3배 정도로 지구보다 약간 더 큽니다.
케플러 6.1호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공전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C는 최대 질량이 지구의 약 10% 정도로 매우 작으며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 즉 항성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0.093AU, 공전 주기는 약 12일로 행성 B보다 두 배가량 더 긴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C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구 질량의 10%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질량을 가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성 D는 지구 질량의 약 5배에 달하는 매우 큰 질량을 가지고 있고 반지름 또한 지구의 2배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성 D는 항성으로부터 약 0.12 AU 떨어져 있고 공전 궤도는 18일로 행성 C보다 약 6일 정도 더 긴 공전 주기를 보입니다. 네 번째 행성 E는 지구의 약 4.5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반지름은 지구의 약 1.61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성으로부터 약 0.427 AU 떨어져 있고 공전 주기는 약 122일로 앞에 세 행성에 비해 엄청나게 긴 공전 궤도 거리와 공전 주기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행성이자 항성 케플러 6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F는 최대 질량이 지구의 약 2.8배이고 반지름은 지구의 1.41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 F 또한 행성 E와 마찬가지로 행성 B, C, D 세 행성에 비해 매우 긴 공전 궤도 거리와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행성 F의 공전 궤도 중에서 항성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은 바로 앞 행성 E보다도 약 두 배가량 더 먼 0.718 AU이며 공전 주기는 약 267일로 122일이었던 행성 E보다 약 두 배가량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플러 6기계의 행성 중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행성들은 단연 행성 E와 행성 F인데 그 이유는 이 둘은 표면이 딱딱한 암석형 행성임과 동시에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안을 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란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전제로 구분짓는 우주 공간의 범위를 말하며 이것을 그린벨트 또는 골드락스 존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행성 E와 F는 골드락스 존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행성 내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이기에 천문학자들은 행성 E와 행성 F 두 행성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플러 186입니다. 케플러 망원경에 의해 관찰된 수많은 천체 중 케플러 186 또한 자신만의 행성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플러 186은 케플러 6위와 마찬가지로 총 5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질량과 반지름은 모두 태양의 약 절반 정도이고 평균 온도는 3755K입니다. 케플러 6위가 그러하듯 케플러 186의 행성들도 항성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명명되어 행성 B부터 F까지 존재합니다. 먼저 행성 B는 지구와 비슷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항성과 매우 가까운 0.378 AU의 거리로 공전 주기는 약 4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성 C는 두 번째로 항성으로부터 가까운 행성으로 지구 반지름의 약 1.25배의 크기에 항성으로부터의 가장 먼 거리가 0.0574 AU이고 공전 주기는 약 7일로 행성 B보다 두 배가량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성 D는 지구 반지름의 약 1.39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공전 궤도에서 천체까지 가장 먼 지점의 거리, 즉 모성으로부터의 가장 먼 거리가 0.0861 AU이고 공전 주기는 약 13일로 7일의 공전 주기를 가진 행성 C보다 약 두 배 더 길게 모성을 돌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성 E는 지구 질량의 약 두 배에 달하며 지구 반지름의 1.33배의 크기와 최장 궤도 반지름이 0.121 AU로 공전 주기는 약 22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행성 F는 지구 질량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반지름은 지구보다 조금 큰 약 1.17배 정도입니다. 행성 F의 최장 궤도 반지름은 약 0.432 AU로 약 0.121 AU의 행성 E에 비해서도 4배가량 더 긴 공전 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공전 궤도 반지름에 비례하여 행성 F의 공전 주기는 약 129일로 이전까지 가장 길었던 행성 E의 공전 주기가 약 22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매우 긴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플러 186기에 속한 다섯 행성은 모두 단단한 암석형 표면을 가지고 있고 이 다섯 개의 행성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행성은 마지막 행성 케플러 186F로 이 행성은 앞서 케플러 622E와 62F와 마찬가지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성의 여러 조건과 더불어 대기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망원경으로는 해당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한계가 있고 앞으로 발사될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전의 우주망원경이 밝혀내지 못했던 케플러 186F의 대기 특성을 밝혀낼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케플러 186B, C, D, E는 항성인 케플러 186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물을 보유하기에는 행성 온도가 너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케플러 186F는 상대적으로 매우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온도가 떨어지는 지점까지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여전히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주에는 태양계를 닮은 수많은 행성계가 존재하며 이들 행성계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지구와 거의 똑같이 닮은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합니다. 태양계를 닮은 행성계, 지구를 닮은 행성,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생명체의 거주 가능성까지 우주는 여전히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우주 지식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제2 태양계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